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내가 슈퍼밴드의 열렬한 팬이잖아. 그래서 슈퍼밴드 2를 열심히 보다가 끝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크던 와중에 오늘 그 슈퍼밴드 2가 나온 스타들을 모시기로 했어요. 와. 준우승 팀인 시네마 여러분이 나오기로 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방송 보면서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려고 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일이의 밤샘 토크. 오늘 손님은 슈퍼밴드2의 준우승 팀이죠. 시네마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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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네마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C예요, C. 아, 시네마. 벌써 그 생방송 결선 2차전 이후에 20여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학생 신분이신 네. 기타 씨는 한 서너 시간 뒤에 학교에 가셨다고. 네, 맞아요. 수업 딱 문 열고 강의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일단 그냥 제가 복학생이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네.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애청자셨더라고요. 너무 잘 봤다고 응원해주셨고 투표도 하셨다고. 점수를 좀 잘 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강원도 강릉 출신이어가지고 또 동네에서 막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걸리고 동네 플래카드 붙었어요? 네, 그런 거 강릉의 아들? 네, 강릉에서 이제 그렇구나. 학원에서 되게 자랑 같은 거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막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막 화환 갖다 드리고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효도했다. 처음은 아닌데? 네. 같은 나왔는데 형은 안 붙었어요? 강원도 화천에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혹시? 아니, 저 홍천 출신 김수로운과 슈퍼밴드도 준우승. 너만 왜 붙었어? 같은 강원도인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강원도에 진짜 그런 거 해보고 싶어. 강원도 홍보대사. 예, 노려보시죠. 강원도 홍보대사. 예, 예. 네. 정호 씨는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 네가 음악을 하긴 했구나 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니 음악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었던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셨는데 막상 이제 TV에서 이제 제 얼굴을 보시니까 그때서야 좀 체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음악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네. 계기가 되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근황 토크는 몸풀기였고요. 슈퍼밴드2에서 못다했던 그런 뒷얘기들 좀 나눠볼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선 3라운드 때 프론트맨이었던 기탁 씨가 수롱 씨, 정호 씨, 윤성 씨 이렇게 차례로 호명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내 원픽이었어, 나도 원픽이었어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마음을 고백하던데 맞나요? 원픽이었던 거? 네, 저는 실제로 원픽을 쓸 때 수롱이 형을 썼었고요. 타기가 제 원픽. 저는 정호 형이 원픽 베이시스트였고 수록 씨는요? 저는 황민이요. 아 이렇게 되나 또? 농담이고요. 저는 사실 윤성이를 진짜 처음부터 완전 좋아했어서 따로 사적으로도 엄청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뭐 냉담했다면서요? 완전 그냥 싸가지 없는 건가? 제가 추천했어요. 맞아요. 그때 수롱 형이 자주 윤성 형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막 저는 막 이렇게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말 안 걸고 있었는데 처음에 타기가 딱 지목을 하길래 저요?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냥 투보컬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딱 지명 받고 놀라고 딱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똑똑하게 잘 고른 것 같다. 일단 보컬이 둘이고 그리고 기타도 되고 저는 트럼펫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다양한 무대를 꾸밀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전 라운드에서는 만나고 싶어도 프론트맨을 각자 맡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났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한 명이라도 이겼으면은 이렇게 못 만났어. 난 일부러 졌어, 그래서. 맞아. 운명이었네요. 졌던 게 지나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서 함께 만들었던 첫 무대는 Imagine Dragons의 부메랑이었잖아요.
사회원들이 와 너무 좋다고 평을 하면서 이 팀은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첫 무대로 호평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하면서 합주하면서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어? 이거 계속 이 팀으로 유지하고 싶다. 가고 싶다. 3라운드 끝나고부터 아 우리 헤어지면 어떡해요? 아 우리 헤어지면 어떡해요? 계속 이랬거든요. 특히 투 보컬이 너무 신기하게 다른데 잘 어울린다고 막 그런 네. 반응이 많았잖아요. 너무 딱이에요. 얘네 둘은. 그쵸.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같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라운드 때도 그랬고 4라운드 때도 보면은 이상한 걸 하고 등장하자 이상한 걸? 재미있는 걸 하고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100% 스로우 씨 아이디어일 거라고 전현무 씨가 얘기하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형은 좀 이상한 게 웃긴 거면은 다 나라고 생각을 뭔가 제 아이디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사실이 아니네요? 윤성이 아이디어예요. 아 진짜요? 얘가 진짜 웃기네요. 근데 안 할 거면은 약간 모토가 아예 하지 말고 할 거면은 그냥 확실하게. 재밌게 확실하게 딱 멋있게 하고 내려오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네. 갈라 콘서트에서도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뭐 틈만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4라운드에서 선보였던 무대는 그 30 Seconds to Mars의 Kings and Queens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Into the night, desperate and broken, the sound of a father has spoken. Maybe the children's of a lesser God between heaven and hell. 근데 이 노래도 이제 원곡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막 다채롭게 이렇게 편곡을 했잖아요. 컨트라베이스도 정우 씨는 또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막 윤성 씨도 트럼펫도 또 부르고 뭐 이펙터 쓰고 막 그렇게 해서 편곡을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주로 누가 내시는 거예요? 편곡적인 아이디어는 수롱이 형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번뜩번뜩이는 아이디어는 항상 수롱이 형 머리에서 나왔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는 이미 설득을 당하고 그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었어요. 약을 좀 강요했네요. 근데 딱 해보면은 좋아요. 나와요. 그림이 나와요. 서슴 없이 내가 이거 나의 의견을 이 친구들한테 설명했을 때 그거를 또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하고 적절하게 수용을 하면서 그림을 나타내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척 하면 턱 하고 알아듣고 쿵 하면 짝 하고 이런 거예요? 이 친구들이 거예요? 그런 표현을 잘 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무대에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심사평 끝에 이제는 이 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작곡을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때 궁금해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네. 이제 앞에서 호평을 받았으니까 되게 이걸 뛰어넘어야 되니까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졌는데 오히려 조금 힘을 빼고 저희 이야기를 지금 담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왔던 게 조금 힘들겠지만 We should run
보이지 않겠지만 We could be like magic, it's amazing. Maybe it's everything that I imagined. We should run. 그거를 이제 공연을 했을 때 그 온라인 판정단이 함께 했는데 팬들은 어 너무 좋아요 응원 내주세요 막 이제 그랬잖아요. 이랬는데 당시 무대에서 심사위원들은 혹평을 했잖아요. 조금 어색하지? 이게 문장들이 너무 서사가 친절해요. 좀 심심하게 들렸는데 MSG 빼고 곰탕 끓인 것 같은 느낌. 솔직히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평 들었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디션 하고는 적합하지 않는 음악이 될 거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제일 처음으로 중점으로 둬야 될 거는 이런 거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우리 자작곡 남들 눈치 보지 않는 거 그거 하나 시작이 반이라고 거기에 대한 그 용기를 계속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이제 막 다른 밴드들은 MTR도 막 많이 쓰고 막 세게 하는데 그 런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으로 승부한다면서 리얼 사운드 위주로 연주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 우리가 했던 곡 중에 베스트 2위가 런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했는데 그런 순위를 받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분하고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고 그게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런이 끝나고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 위기였었어요. 숨만 호흡만 잘못 쉬어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 과감하게 가자. 과감하게 뭔가를 보여주자. 되게 음악을 많이 듣고 영화를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달려온 이 친구들한테서 여유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리프레시를 한 거군요. 예,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와 되게 감동적인 그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런 요소들도 있고 이런 요소들도 있구나. 우리 가져가면 좋겠다 하면서 소스를 조금씩 모았어요. 여러 영화를 보면서 네. 시네마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순조롭게 힘들었어요. 순조롭게 그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순조롭게 힘들었어요. 자 슈퍼밴드의 마지막 결승 무대 마지막 경연팀을 소개합니다. 기호 6번 시네마입니다. 그래서 결선 2차전 무대 우리가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칼을 갈고 나가셔서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두 번째 자작곡 항해 파럴을 보여주셨잖아요. 항해에 되게 걸맞는 뭔가 진짜 배에 탄 것 같은 맞아요. LED가 막 이렇게 다수 막 이런 거 막 나눠져가지고 막 뺀목 하나에 올라가서 맞아요. 자신감 있게 뭔가 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 항해라는 곡은 슈퍼밴드 2의 마지막 주제곡 같았어요. 눈부신 태양이, 눈부신 태양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정우 씨가 눈물을 보였어요. 지난 시간들이 갑자기 탁 지나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빛을 보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뭔가 희망적인 꿈을 그 순간에 잠깐 본 것 같아서 그 심사평을 듣고 네.
그리고 옆에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제가 좀 울컥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제일 큰 형들 둘은 방송에서 눈물을 비친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우는 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편집된 건가요? 아니면 한 번도 우신 적이 없는 건가요? 저는 진작에 울었습니다. 진작에? 네. 언제 어느 시점이죠? 2라운드 때 그 다운이랑 한수 형이랑 아 그때 팀원 탈락자 발표하는데 이제 팀원들 둘이 다 아 맞다 생각나요. 아, 너 빼고 다 탈락됐어요. 네. 아 맞다. 거기서 안 우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제가 옆에 있었어요. 다른 팀이었지만 그래서 많이 위로해주고 진짜 무슨 낯짝으로 3라운드까지 이렇게 아. 기탁 씨는요? 저는 원래 좀 리액션이 크지 않은 편이라 뭐 경상도 남자 아이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아 네 경상도인데 울면 안 되지. 그래서 이 항해까지의 그 결선 1, 2차전 무대를 합산한 결과 리펜트는 크랙실버 다음으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사전 투표를 한 거는 크랙실버 팀하고 103표밖에 네. 차이가 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준 팬들한테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등 예상했어요? 잘하겠습니다. 저는 1등 예상했어요. 2등을. 난 3등 예상했네. 저도. 네. 카디가 딱 나오고 오! 오! 그때부터 어? 해볼만 하겠다. 아 근데 되게 미안했어 리니한테. 아. 카디한테 되게 미안했어. 어쨌든 준우승을 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럼요. 그런 얘기예요? 너무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준우승 상금은 입금이 됐나요? 그게 아직 그 네. 자꾸 된다고 하면서 자꾸 빨리 안 주셔가지고 JTBC 약속을 빨리 지켜야 될 텐데요. 이럴 줄 몰랐는데 앨범이랑 갈라 콘서트 계획 잡혔나요? 앨범 발매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갈라 콘서트는 11월 26일부터 11월 26일부터? 네. 항상 관객이 없이 저희가 무대를 했었잖아요. 밴드를 촬영할 때. 근데 관객이 있으면서 관객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또 에너지를 뿜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다른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 거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기타기가 원픽이었어요. 황내리라 쓰고 기타기라 읽는 아니 그냥 약간 좀 그렇게 했었던 거지 그냥 맨날 톡식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제가 베이스 막 쳐보고 그랬어. 그거 아셨어요 수롱 씨?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